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부지방 아울렛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눈이 왔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데요. 눈 내리는 가부지방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부지방의 눈 내리는 날의 브이로그입니다. 가부지방의 외부 매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뭐 싱크대라든지 작업대 그리고 선반 뭐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군포라든지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상선반이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나머지는 게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눈이 와서 그냥 서걱서걱 합니다. 서걱서걱. 여기 뽀드득뽀드득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또 선반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선반들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원하시는 선반이 작거나 뭐 크거나 그런 선반들. 저기 뒤집어졌네. 저것도 이렇게 세워놔야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예약된 상품들이 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가곡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이야 멋지네요. 눈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 모습 보이니까 멋지다. 예. 월피동이라든지 곤지암 그리고 이천 뭐 안천 간석동 이렇게 다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쪽에는 구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목감, 저쪽은 강서구 이렇게 증평이 어디죠? 저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예약된 상품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숨어 있을게요. 물도 다 말랐네. 물도 얼었네. 한번 눈 내리는 옥상은 어떤 모습일지 외부 매장만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옥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뛰어서 한번 가볼게요. 점프합니다.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5층에서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밖을 보시면 제가 방금 왔던 그 길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옥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네, 눈 오는 옥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저 산에는 눈이 많이 왔네요. 나단이 선반이라든지 배식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음료수 냉장고와 음료수 냉동고가 쭉 되어 있고 쇼케이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밖에 보였던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네, 제가 방금 거닐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게 하얗게 소복하게 덮여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네요. 네, 가부지방에 오셔서 뭐 업소용 싱크대, 작업대, 선반 종류를 마음껏 중고로 구경할 수도 있고 새 걸로도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